여러분, 민생, 경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입니까? 좋은 직장 만들어야죠. 신재생 에너지 사회 빨리 가야죠. 탄소제로 사회 가야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준비해야죠. 교육 혁신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미래 인재 양성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프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이 살고, 그래야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신산업이 생겨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살려서, 시장을 살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뭘 한다고. 면장이한테 그 면장이 아니라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면장이 동네 면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딴 거래요. 여하튼, 뭘? 여하튼, 알아야 뭘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알아야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야 그에 부합하는 전문가도 쓰고 충신인지 간신인지도 알고 비전문가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별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능하면서 유능한 사람을 골랐으면 경제가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IMF를 우리가 신속하게 극복하고 ICT 정보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환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경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제 타격 얘기를 해가지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고 미국에서 오히려 윤모씨 대통령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진다, 걱정된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안정되어야 투자를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해요. 경제의 가장 나쁜 게 뭐냐? 불안입니다. 예측 불가.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거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 피해는 바로 여러분이 입습니다. 누가 입는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표 몇 푼이 얻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군사 긴장 유발하는 선제 타격, 사드 배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저 이재명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가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산업 전환하고 새 신사업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일자리,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일자리 때문에 친구와 싸우면서 적이 되지 않게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저 뒤에도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되죠. 서초동 그 앞에 다 신고하고 밤에 합법적으로 촛불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무법천지다,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짜리가 감히 겁도 없이 검찰에 달려든다. 자, 내가 대통령 되면 국물도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 영화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 유행이던데. 안 보신 분 많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브라질이 룰라가
서민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검사들하고 판사들이 이 사법 법조 브로커들이 룰루한테 죄의 기준을 씌워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지금 브라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차를 뒤져서 음식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경제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청년들한테 표 얻어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세대들은 최소한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회가 넘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 이뤄낼 것이다 믿었고 실제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도록 했고 각자 상당한 정도의 성취,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격차가 심해졌고 불공정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효율이 떨어져서 저성장이 왔습니다. 저성장, 즉 기회 부족. 기회 부족에 따른 이 모든 고통을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 전부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패하면 극장이에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이 처절한 생존투쟁, 친구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암담한 상황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책임은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산서를 보면 압니다.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청년이에요. 옛날에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새 그런 얘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한테 이런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너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떨어져야 되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잘 떨어지게 해줄게. 그리고 이쪽이 우리 편이 맞네. 우리 편 내가 확 밀어줄 테니까 저쪽 밀어 떨어뜨려버려라. 편 갈라서 증오하게 하고 남성 여성 갈라 싸우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이 둥지가 너무 적다. 이 둥지를 키우자. 기회를 늘리자. 그리고 힘들어도 좀 견디자.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라. 책이라도 하나 사고 학원이라도 다녀라. 내가 도와줄게.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라도 살 수 있게 지금 청년 희망 적금 했더니 38만 명 해가지고 겨우 대상자가 300만 명이라는데 청년이 300만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 확 늘려가지고 5천만 원 정도까지 한 10%씩 지원해주면서 5년 동안 좀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이라도 사게 해주고 집 사는데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은 90%까지 대출하게 해주고 혹시 시중에 너무 돈 많이 빌려주면 건물 사고 그리고 저기 집 다섯 채 사는 이런 사람 돈 못 빌리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교육받을 기회, 역량을 키울 기회, 그리고 집도 살 수 있는 기회,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페이스북에 하나 발표했더니 저보고 또 포퓰리즘 표 얻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표 얻는 것도 뭐 전혀 목적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들도 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교육받을 기회도 역량을 키워서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제를 회복시켜서 성장을 하게 해야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래야 청년들도 취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를 회복시키고 기회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국가를 G5로 국민소득 5만 불로 그리고 주가지수 5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호미 같은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부패로 유명하던 도시를 제가 5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불려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기도지사 2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한다, 가장 만족도가 높다 경기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이재명이 그 실적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겨주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책 몇 개 보고 외우고 과외 선생 얘기 듣는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 복잡한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필요한 정책 중에서 유용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채택하고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진짜 실력 있는 정치 아닙니까? 공약 이행률 95%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로지 실적과 실력만으로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이재명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확실하게 책임지고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다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믿고 아이 낳아서 오손도손 열심히 잘 살자 출산율도 확확 올라가는 그런 희망사회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더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지위를 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답더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답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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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없던 그 이전의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0일에 대한민국은 두 가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횡행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다시 후회하고 지몸미 외치고 집회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저기 옥상에 우리 80년대에 들었던 것처럼 유인물 50장 뿌리고 도망가다 잡혀서 감옥 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불안하고 한반도 정세는 전쟁을 향해 치닫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국민들이 화합 통합하고 미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고 정쟁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는 희망 있는 사회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 될지는 3월 9일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3월 9일에 이재명을 선택하느냐 윤석열을 선택하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정 고민해야 될 것은 내일 3월 10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온 것도 우리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 감염자 적고 가장 경제 피해 적은 나라 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만 제대로 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것이며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며 세계 5대 경제 강국 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저는 여러분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지도 말고 지지하지도 말고 저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어떤 것인지만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나를 위해 이재명! 세종을 위해 이재명! 충청을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은 한국입니다! 이재명은 한국입니다! 이재명은 한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재명은 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엽서를 가지시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그러한 대국민 서약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서약자 두 분께서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발전과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국가 부정관절 경쟁성을 위해 이재명이 약속합니다.